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아멘. 우리 박영우 목사님께서 이 광주의 한 복판에서 이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심히 어려우신 일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사실은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부흥회 단위로는 안 다녀봤어요. 어디에 다른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오직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런데 제 마음이 어느 날 뜨거워졌어요. 어저께도 저희 교회 전 성도가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교구별로 다 교구장 중심으로 다 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제가 본 현장은 약 150만 내지 200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어저께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대문, 남대문에서 광화문 그뿐만 아니라 종로 저 오가까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껴서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한국 교회에 뜻 있는 분들이 거의 모였다 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저께 대단하게 모였죠. 저도 어저께 참석하고 저녁에 새만금에 도착을 해서 새만금에 저희 교회에서 세운 모세오경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거기서 지금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 저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23살 때 제가 그 아이를 중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에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는 중국에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냈죠. 그래서 이 남경대학을 다녔는데 키가 1m90이고 아주 머리가 좋고 TV에 자주 나왔던 친구입니다. 중국 TV에. 중국 대학생들한테 중국말로 한국어를 가르칠 정도로 중국어를 잘했던 그런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놈이 몸이 아프다 하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국에 건너오렴. 큰일은 건강해야 한단다. 그러므로 몸이 아파서는 네가 할 수 없지 않니? 건너오렴. 그랬더니 아빠 조금 보고요. 제가 지금 방학인데 중국 학생들을 중국어로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휴강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날 수요일 날 전화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치를 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으렴. 그랬더니 목요일 날 전화 왔어요. 아빠
비행기 티켓을 금요일 날 끊었어요. 잘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가고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와 마지막 통화에서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쟁쟁해요. 23살 그 청년의 때 나는 그 아이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이 중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계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아이와 공항에 세워질 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제가 공항에서 늘 헤어질 때마다 그놈을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 못했죠. 그 아이가 하늘나라 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갔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한국에 와서 그 아이를 이제 화장을 시켜서 가져갔는데 그 아이의 그 유골을 집에 방에 놓고 못 버리겠는 거야. 그 유골이라도 내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든든한 거야. 그게 자식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이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조선대, 전남대 그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총칼 앞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군인 앞에, 군인들의 그 총칼 앞에 죽었다고 생각. 그 한이 죽어서 사라지겠는가?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한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한 맺힌 것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죠. 이 지역 정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겠거니 뭐 그런 그 정도겠죠. 뭐 자식 하나 뭐 무슨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자식들이 뭐 그 뭐 뭐? 폭동 때문에 죽었겠지. 그러나 실제 내 자식을 잃어본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으로도 무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옛날에 나는 다른 당에서 와서 광주 5.18 묘지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화가 나더라고. 노래 좀 불러주지. 그게 무슨 대수라고. 저렇게 저분들이 한이 서려서 고통스럽고 힘든데 같이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되나?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왜 입을 다물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가? 저는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신나게 데모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거 우리가 좌이라 해서 불렀던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빨갱이라 해서 불렀던 게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거룩한 민주주의, 이 나라의 독재가 사라지고 정말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주의, 백성들이 자유를 찾고 민주를 찾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우리가 빨갱이라서 부른 게 아니고 좌익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노래가. 그런데 좀 불러주면 어때서? 그 아픔을 좀 달래주면 어때서? 우리가 옛날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부껴. 우리가요 이거 엄청 불렀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던졌어요. 불렀어요. 그게 우리가 빨갱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서 아니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땅의 독재가 싫어서. 광주에 와서 우리 백성들의 이 아픔, 고통, 그 한을 좀 담아서 우리가 좀 불러주면 어떤가. 그게 찬송가는 아닐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 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저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이민 가고 싶더라고.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한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정부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지.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죠. 그 김대중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하고 그냥 막 물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물론 그림자는 있었죠, 조금. 그러나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태풍이 온다고 TV에서 계속 연일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나하고 같이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태풍이 안 올 거야.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을 저는 믿었어요. 온 땅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걸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을 온 땅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되리라. 어저께 날씨가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람이 선선
시원하면서 하늘이 청명하고 가을 날씨인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야, 끝도 간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물결이 뭐지? 마치 바람이 불어서 이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야. 밤늦게까지. 와, 나는 처음 봤어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제가 한 3주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주일 설교 때도 마찬가지고 철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중북자들 저 좌파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없애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하고 기도를 시키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켜도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의 성도들을 조를 짜가지고 매일 나라와 민족 다른 기도하지 마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계속 보냈어요. 그 성도님들이 조를 짜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조를 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저는 사실 정치 목사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정치적. 정치인들은요 하나님하고 표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안 갑니다. 표한테 가지. 표한테 가서 절을 하지. 절대 정치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아요. 표로 가서 절을 하지. 그런 정치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이 정치인들 믿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프레임을 짜서 자기 편으로 이끌려고 아주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5.18도 마찬가지. 이것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표로 동원시키려고 어떤 프레임을 짜서 막 선동선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당, 이 당, 저 당 막 미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그러면 쪽팔려. 진짜 쪽팔려. 우리 성도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난 쪽팔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을 쫓아서 이 당 저 당 쫓아서 가느냐고. 우리는요 적어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는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의 정치함은 어떻고 저 사람의 정치함은 어때?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을 겪어봤잖아요. 수많은 대통령을 겪어봤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불운하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을 겪어봤지만 그 대통령 중에 불운하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을 주신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잘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 그 중심은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이 나라의 애국가를 없애겠다고 하는 이 좌파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건 안 되니까. 적어도 그건 안 되니까.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이제 개척하려고 나왔는데 그 일산 신도시라는 곳에 그때 종교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부지 많은 중에 번듯번듯한 새 건물들이 쫙 교회마다 서가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단독주택 3층짜리 그 지하실에 38평짜리 지하실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기도하면 되겠겠니 싶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런데 성도를 전도해서 오면 인정상 한 번은 오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오나, 왜 안 오냐고 그러면 주일학교 그 교실이 없다고 그러고 냄새 난다고 하고 곰팡이 냄새 간다고 지하라 안 간다고 그러고 캄캄하다고 안 되고 뭐 이유도 별의별 천 가지가 넘더라고. 아니 그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오기도 힘든데 한 번 오고 그 다음 주 안 오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이 가면서 내 생각에 아, 내 젊음을 이 지하실에서 묻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굉장히 큰 넓은 하늘에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큰 강이에요. 그런데 강이 물이 맑은데 이만 5cm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5cm 물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붕어가 쫙 이만한 붕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작은 붕어는 처음 봤어요. 이 붕어가 그 돌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 마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종아 이 물에서 고래가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이 물에서 어떻게 고래가 삽니까? 상어는 살 수 있겠냐? 아니 상어도 못 삽니다. 잉어는? 잉어가 어떻게 삽니까? 이 물에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한테 붕어는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붕어는 조그마한 붕어는 살 수 있어도 큰 붕어는 옆으로 누워도 아가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물이 적으니까 이 옆으로 누워도 아가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단다. 내 은혜가 이 정도란다. 내 은혜가 이 정도란다. 내가 너에게 고래 같은 성도를 보내주고 저 잉어 같은 큰 성도를 보내줘도 이 은혜 쓰고는 못 산다.
그러므로 강물을 채워라. 그래야면 내가 동서 사방에서 수많은 고기를 보내주마. 저 바다에 나가보라. 저 바다에 나가면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살자니. 왜 그런지 아니? 저 바다에는 물이 깊기 때문에 그런단다. 그러므로 너 고기 욕심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형형색색의 수많은 물고기를 내가 보내주마.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지하실이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지하실이라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을 다시 창세기부터 보니까 모든 게 물로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곰의 흑암이 깊음이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움직이시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물 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물이 흐르더니 하나님께서 저 비손과 기손과 히떼겔과 유브라당에 흘러드니 내 강에 쭉, 그러면서 온 동산을 적시고 동산이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생명수가 넘치고 또한 생명 과일이 가득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그래. 여러분, 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도 하고 이삭의 아내는 저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만났는가 봐,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의 아내 저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고 모세도 자기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자 하나님께 그발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일천척을 저하고 일천척을 저하고 일천척을 쟀더니 나중에 헤엄치지 못할 큰 강물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리라. 회복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면서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 그래,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이 광주에서, 이 한복판에서 우리 목사님 내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해. 야, 보통 힘들 게 아닐 텐데. 이게 지금 파주에서도 힘든데, 이 파주에서도 힘든데 이 광주 한복판에서, 아, 저렇게 줄기차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보통 분은 못합니다. 보통 분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에게 큰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3, 4주 전에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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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내가 성도들이여 다른 기도 시키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날이고 금요일날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만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좌익 공부를 다시 했어요. 내가 좌파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이놈들의 뿌리가 어딘가? 내가 그 뿌리를 알고 무섭더라고. 내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3주 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도 이 철야를 끝나고 내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스더를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에스더를 그날 밤에 철야 끝나고 가서 새벽 1시부터 내가 새벽 4시까지 계속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나에게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에스더를 꼼꼼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10분이 남았으니까 내가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의 왕 때인데, 그때 모든 사람이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다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 아직 페르시아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오래 살아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맥도 있고, 그래서 저 경비병 왕궁에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비병처럼 앞에서 경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방이 부쳤습니다. 그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폐위를 시키고 왕후를 새로 맞이한다는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개가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고 에스더 동생에게 말하기를, 사촌 동생입니다. 동생이 말해, 에스더야, 네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저 이번에 왕으로 뽑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왕후가 한번 되어봐, 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 에스더를 갔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딱 아수르의 왕한테 들어가려면 6개월 이상을 다 몸을 씻고 향을 붓고 잘 먹고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한번 딱 들어가서 왕을 딱 만난 다음에 왕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여인들이 다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데 에스더가 그 들어가서, 에스더가 들어갔어.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 이 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후가 되어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인자, 국무총리 2인자인데 왕궁을 드나들라 왕래하면서 하만이 오면,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막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 하만이 큰 절을 자기한테 하니까, 요 옛날에 그 차지철 같은 그런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서 자기한테 절하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아니 한 사람만 이렇게 뻣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비들은, 아니 저놈은 왜 이렇게 뻣뻣이 서 있냐, 허리가 아프냐, 어때, 왜 저렇게 허리가 저렇게 서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허리를 굽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허리가 아프면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은 큰절을, 하만이요 그러면서 큰절을 하는데 저놈은 그냥 목례만 하고 이러니까 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화가 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이 땅에 저 유대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반역자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나한테 절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만 절한다고 하는데 저놈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놈들이 반역을 할 씨가 있습니다. 그게 다 없애자고 나중에는 도장을 받았어요. 온 127도, 그때 당시 아프리카 이디오페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저 인도까지인데 127도에 다 모든 방을 붙였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안 모르드개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음을 알고 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야, 큰일 났다. 나 때문에 사시는 저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좀 일어나서 어떻게 왕에게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오빠, 내가 왕에게 들어가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되었어. 만약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폐위를 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 왕이 부를 때까지는 나는 못해. 그때 모르드개가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중에 옷을 찢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와 내 집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줄로 아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지라도 너와 내 집안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알아서 해라. 그런 진외 편지를 써서 자기 동생에게 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삼촌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아니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오빠 나도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할 테니까 오빠도 저 유대인들에게 연락 달 만한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내가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갔나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해. 3일간 금식을 한 다음에 저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왕궁의 뜰로 그냥 나갔습니다. 왕이 계시는 뜰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수랭이 그 뜰을 거늘다가 저 에스더를 보고는 그 눈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더니 말하기를, 자기가 부르지 않아서 온 사람은 폐유를 시키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갑자기 달려오더니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야 내가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소원하면 내가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속이 얕은 여자 같으면요, 속이 얕은 여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만이 죽이려고 그래요. 야, 나는 에스더에게서 그 깊은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야, 에스더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를 정말 깊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 여성의 그 깊은 마음, 넉넉하고 깊은 마음. 아닙니다, 왕이여,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나라의 절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 그 잔치에 오셔서 마음을 푸시고 피로를 푸시고 기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나라의 절반이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이 있지 않고 내가 섬기는 내가 모시는 왕의 기쁨에 있습니다.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참석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를 마음껏 연인을 즐기면서 또 기분이 한껏 좋으니까 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네가 소원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그때 같으면 웬만한 여인 같으면 기회를 놓칠 바가 얼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기분 좋으면 내일 하루 더 저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때 말하겠나이다. 그러면 왕이 궁금도 하고 이 하만에게 같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알았다, 하만 너도 꼭 와라. 그리고 하만과 함께 그 다음날 연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 하만이 궁궐을 나가서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여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뻣뻣이 서 있는 놈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모르드게라.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놈을, 내일 기분 좋은 날인데 저놈이 내가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결하고 내일 그 잔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큰 기둥을 만듭니다. 함 저 모르드게를 죽일 기둥을 만들고 그날 저녁에 내가 왕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내일 다 청산한 다음에 참석해야지. 그리고 왕 앞에 딱 가서 이제 왕한테 아뢰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책을 딱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수백 권도 더 많은데 이 책을 딱 꺼낸 게 모르드게 이야기가 쓴 책을 꺼낸 거예요. 그것도 딱 펴니까 157페이지. 아, 모르드게 사건이 딱 있는 157페이지가 딱 펴졌어요. 거기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했던 많은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 이후에 자기가 평안롭게 왕권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줬는가? 알아보니까 상급을 준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걔 아무도 없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거기에 있다가, 예, 저기 제가 있습니다. 하만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구하마. 내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생각이를, 아, 은총을 입은 사람은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국무총리니까 입어보고 싶은 게 왕관, 써보고 싶은 게 왕관, 그리고 왕의 옷, 그 다음에 왕이 타는 그 말을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 사람에게는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명마를 태워서 저 성읍을 한번 돌게 하는데,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차를 잡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소서. 그러면 그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네 말이 참으로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르드게를 불러오라.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저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내가 명마를 태우고 네가 말차를 잡아라. 아하. 그리고 저 성을 돌아다니면서 밤새 끝말해라.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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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그러면서 왕 막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러고, 그날 밤새도록 이 하만이 모르드게의 말차를 잡고 성읍을 돌면서 존귀하다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리고 밤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왕이 옆에 있으고 술 한잔 들어가니까 졸려서 꾸벅주벅 졸고 있는데,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요, 어떤 사람이냐? 너를 괴롭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이, 천둥 번개보다 더, 아니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하면서 진노하면서 일어나서, 이놈, 내 왕후를 죽이려고 그래 이 각 이놈이. 그러면서 와서 크 나갔는데, 이 하만이 잠이 들 깨고 술 한잔 들어가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살려달라고 저 에스더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것을, 그냥 에스더를 확 끌어안고 살려주옵소서. 왕이 다시 와서 보니까 대낮에 에스더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이놈이 내 아내를 겁탈하는구나. 대낮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마치니까 까만 천을 가지고 와서 하만의 얼굴을 확 싸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형장 형틀을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저기다 형틀에다가 메어서 죽여라.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놈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간것 온갖 계략을 꾸미지만 그 계략 속에 결국 자기들이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웅덩이를 깊이 파면 팔수록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몇 명이나 들어갈지, 저놈들이 웅덩이를 지금 깊이 파고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올수록 깊이 파는 거예요. 거기서 편들고 거기서 함께 일하고 입 맞추고 한 사람들은 이번에 다 그 길로 들어갈 거예요. 하만이 만들었던 형장에 지 스스로 형장에서 들어가듯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이 모르드게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마지막 장.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해서 127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귀함을 얻고 모든 망백성들의 귀함을 얻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갔더니 그때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귀히 여겼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 한번 위로 한번 박수 해봐. 네. 하나님께서 3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봐라, 에스더서를 봐라, 분내지 마라,
심장만 안 좋아질 뿐이다. 짜증내지 마라. 유유히 소화만 안 될 뿐이다. 아니 밥맛이 없어서 요즘 식당이 안 된다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밥맛이 다 떨어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식당이 안 된대. 네가 분내지 마라. 너만 해롭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찬양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